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와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조원상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올린을 하고 있는 신예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과 드럼을 맡고 있는 신광일입니다. 뾰로롱. 네, 공주가 말하겠습니다. 미션이 있다고 하시길래 미션이 어떤 미션인가 뭐 여쭤봤더니 이제 이런 코스튬을 하나씩 착용해야 하는 미션이다, 일종의 벌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우리한테는 그건 벌칙이 아니다. 그치. 네, 우리한테는 오히려 포상이다. 여기 있는 거를 싹 다 저희가 치장을 하고 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명이서 노래방 온 거는 난생 처음이고요. 네. 엄청 설레고요. 빨리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제가 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줍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노래를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뾰로롱 하시고.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은 리쌍의 우리 지금 만나 라는 곡인데, 저희가 신나기만 하면은 부르는 그런 곡이거든요. 사실 제가 즐겨 부르는 곡인데 멤버들한테 제가 전파시키고 싶어서 이 곡을 골라왔습니다. 브라보. 미션지를 뽑아볼까요? 템포 플러스 4네요. 루시가 부르는 우리 지금 만나,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에이요 에이요. 우리 지금 만나.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만나. 아, 당장 만나. 당장 만나. 그대 전남 너머로 듣고 있을 너의 표정은 나는 몰라. 몰라 몰라. 날 절대로 몰라. 아, 우리 지금 만나. 만나. 아,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아, 우리 지금 만나. 만나. 아, 당장 만나. 우리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몰라 몰라 몰라. 들어봐. 그러니까 어제 너랑 헤어지고 새벽에 친구 잠깐 만나서 당구 치고 술 한 잔 걸치고 바로 집으로 왔어. 잤어. 배터리가 없는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내 친구가 클럽에서 본 사람은 너가 아니야. 만약 그 사람이 나라면 난 네 남친도 아니야. 막 꿈을 걸어 엄마를 어떻게 걸어. 엄마를 막하지 마라. 일단 만나서 얘기해. 집에서 딱 대기해. 당장 내리러 갈게.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아,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몰라 몰라 몰라. 나는 절대로 몰라. 모든 게 들통났네. 에이 에이. 모든 게 들통났어. 오우 일단은 만나야지. 만나서 빌어야지. 지금은 너무나 불리해. 오늘은 하늘이 왜 이리 슬프게 보일까. 야야야. 길은 막대로 엉켜있는데 별 수가 있나. 만나야지 해야지. 화분 썸에 지쳐 전화기 던지기 일부 직전. 너 때문에 또 미쳐. 우리만 벌써 전화기 세 번째 바꿨어. 그거 아니면 돈을 아꼈어 낚였어. 너와의 싸움에 그러니까 제발 내 말 가가 들어 내 말 들어. 일단 뒤치고 벗고 싸우던 풀던 우선 만나. 간단히 차나 한잔하자. 카라멜 마키아로 지금 바로.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아, 우리 지금 만나.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그대 전남 너머로 짓고 있을 너의 표정을 나는 몰라. 아, 몰라 몰라. 절대로 몰라. 다시 해. 우리 지금 만나. 만나. 아,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만나. 아,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당장 만나. 만나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만나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만나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오! 100점이요. 예상한 결과입니다.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짜임새 있는 무대였다 생각해요. 우선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냥 가려져 있어서. 저희 최신곡 동문서답을 준비해왔고요. 저희 양궁 대표도 안선 선수께서 저희 팬이시라고 말씀해주셔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저희가 선물로 보답하고자 첫 데뷔곡인 개화도 준비해왔으니까 저희 음악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예.
지금까지 저희는 휴지였습니다. 겨울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의